그러면 먼저 정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앞으로. 네, 시작하겠습니다. 정일영 의원입니다. 그 김주관 증인이 네이버에서 그 스마트 스토어 그 상품 판매 담당 대표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제 앞에 이 지금 이 화장품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이거 네이버에서 판매되는 거 맞죠? 아마도 그랬을 예? 것 같습니다. 좀 마이크를 가까이 하시고. 네, 아마도 그러셨을 예, 것 같습니다. 아마도. 네, 맞습니다. 막 이 저 상품들이고요. 대표님도 이거 이 샤넬이나 뭐 이 향수 이런 거 좀 쓰십니까? 아, 저는 쓰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이게 진짜 가짜 구별이 되십니까? 요즘 위조 상품들이 되게 구별이 어려운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이게 어렵죠? 네. 우리 특허청장님 구별 되십니까? 특허청장님 좀 관련 책임이 있는데 돼요? 진품하고 이게 짝퉁이에요? 가짜?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아주 그 정확한 그 대단한 그 눈을 갖고 계신데 저는 구별이 안 됩니다. 이게 모두 그 네이버에서 산 거예요. 네이버에 산 겁니다. 이게 그 네이버에서 산 그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그 이제 이게 어떤 성분을 갖고 있는지 이걸 그 그저 시험 성적서 어떤 무엇들이 이 속에 섞여 있는지를 갖다가 이제 그 분석한 공식적인 시험 성적서입니다. 이 성적서에 보면은 메탄올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메탄올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대표님? 네. 메탄올이 보면은 원래 이제 0.2 이상이면은 판매가 금지되는데 여기에 그 메탄올이 0.28 들어가 있어요. 요 말하자면 요 가짜 이 샤넬 요 향수에. 네. 메탄올이 어떤 부작용을 이렇게 이제 아세요? 뭐 인체 실명 위험도 있고 되게 안 좋은 실명 때문에. 시신경에 아주 치명적인 위험을 주죠. 이게 이제 원래 에탄올을 좀 넣는 게 바람직한데 이게 메탄올이 싸다 보니까 가짜 화장품에 많이 들어가요. 이 메탄올이 문제가 크잖아요. 아까 그 성능 저 시험 성적서에서 봤지만 또 하나는 그 pH 기능이 좀 중요한데 pH 기능 그 산성도 조정하기 위해서. 어떤 무엇을 주로 화장품에서 쓰는지 아세요 혹시 대표님? 잘 모릅니다. 아, 그래요? 동물이나 사람의 소변을 씁니다. 소변 산성도 조절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향수를 어디다 뿌리나요? 아마도 인체. 그렇죠. 뭐 이 목이나 뭐 주로 네. 이제 그런 데 뿌리죠.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면은 저희가 저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저기 한 6초 돌아가는데. 이게 햇빛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어두워서 그런데 밖에서 보면은 부유물이 떠다니 부유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눈에 치명적인 메탄올, 소변, 또 부유물 이런 오물들이 막 떠다니는 향수를 네이버 고객들이 사서 이걸 얼굴에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체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 좋죠. 네.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죠. 그런데 이 네이버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이렇게 짝퉁 부유물들이 온라인에서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네이버가 온라인 전체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제 기억으로는 한 30% 이상을 판매하는 리딩 마냥 플랫폼에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가짜 짝퉁 특히 이제 요즘 그 청년 젊은 분들이 이런 종류의 상품을 많이 구매하시는데 해외 직구도 있고 근데 가짜가 많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네이버에서 저희가 사실 그 사전에 그 유통되기 전에 막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기술을 동원해서 사실 사전 판매 중단 조치를 많이 근데 그게 뭐 있습니다. 이틀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더 걸리고 소비자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네이버에서 1년에 판매한 수익이 한 1조 8천억 되죠. 네, 그 가까이 그렇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 판매할 때마다 수수료 또 받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네이버에서 소비자들은 오프라인에서 예를 들어서 뭐 롯데마트, 이마트 하나로 오면은 그 마트의 신뢰성을 믿고 상품을 구매하는 거잖아요. 온라인에서 플랫폼 네이버를 믿고 상품을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향수, 인체에 해로운 이런 향수들이 가짜 짝퉁이 이걸 막아야죠 네이버에서. 어떤 조치를 하실 건가요?
정말 의원님이 그런 말씀 주셔서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다양한 상품군에 대해서 사전 조치를 막는 조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향수와 화장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리사의 감정 지원을 잘 못 받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희만의 노력만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네이버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비자들을 네. 보호하고 지키세요. 네이버답게. 네, 그렇게 그러셔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한번 발표를 하세요. 조만간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네. 이거 어떻게 온라인 플랫폼에 많이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그 모조 상품들을 그런 제안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입법 과정에 있고요. 지금 또 온라인 플랫폼들의 그 업무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계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입법 과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